안녕하세요. 신경외과 전문의 전규현입니다. 비 오고 습한 날씨 유독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특히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의 이상 감각 증세가 심해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체를 튼튼하게 잡아줘야 할 척추인대가 손상되어 약해지면서 신경관 안쪽의 인대가 대신 두꺼워져 척추관이 좁아지며 척수와 신경관을 누르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의 감각 소실과 저림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. 걸을 때 다리가 무겁고 저린 느낌이 잘 생긴다면 척추관 협착증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 척추관 협착증은 초기 단계일 경우 수술 대신 물리치료,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호전이 없거나 척추 손상, 마미 증후군과 같은 응급 상황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.